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화리에 있는 기농기촌 주택부지입니다. 아,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자, 오늘 우리 땅은, 소개할 땅은 지금 앞에 보이는 농막이 있죠. 농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농막 앞에 세 다랑이, 농막 뒤에 한 다랑이, 이렇게 총 네 다랑이로 이루어진 땅인데요. 기농기촌 주택부지로 활용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땅을 지나가지고 이 뚝방 위에는 이렇게 작은 소류지가 있습니다. 이 물을 이용해서 인근에 농업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땅은 성주고령간 4차선 인근에 있는 땅입니다. 접근성 좋습니다. 그리고 농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농막 앞에 세 다랑이는 농업진흥구역이고 농막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방향으로 뚝방 쪽으로는 소류지 방향 쪽에 한 다랑이 영어는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민이 언제든지 돌아와서 집을 지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집을 짓고 요 다랑이 말고 그 밑에 다랑이 여기다 집을 짓고 그 농막 앞에 세 다랑이에 농사를 지으시면 됩니다. 참외 농사는 일조권이 조금 나빠서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요즘 인기 있는 샤인머스켓 포도 농사 요런 거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문가들 초빙해서 한번 여쭤봐야 되겠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죠? 자, 그걸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땅이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자, 먼저 그 우리 땅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카카오 지도하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지도 갑니다. 다음 카카오 지도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작은 소류지입니다. 자, 우리 땅을 들어오려면은 4차선에서 들어오려면은 여기가 이제 4차선이 쭉 방향이 이제 고령 가는 방향이고 쭉 방향이 성주 나가는 방향입니다. 이곳에서 신호등에서 저는 좌회전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쭉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우회전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오늘 우리 매물까지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길이를 한번 재봐 드릴게요. 자, 길이를 한번 재보죠. 자, 우리 땅 농림지역이 총 세 다랑입니다. 한 다랑이, 두 다랑이, 세 다랑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 한 다랑입니다. 4번이 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농림지역 땅 폭을 한번 재봐 드릴게요. 자, 농림지역 폭 약 54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길이 3m 도로에서 저 뒤에까지 약 100m 정도 됩니다. 실제는 약 97m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향. 자, 이쪽 방향이 정남향입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이 정북 방향입니다. 그리고 정서향이고요. 그 다음에 정동향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어디 방향으로 속해 있는 하니까 이쪽 방향으로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서북 방향입니다. 서북 방향입니다. 10시, 11시 방향으로 틀었습니다. 서북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땅은 농림지역이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고요.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 한 필지 있습니다. 총 네 다랑이 땅입니다. 자, 이어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총 세 필지가 농림지역인데요. 농림지역이 지금 보면은 오늘 매물이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칼이고요. 농림지역이 총 면적은 총 면적이 지금 보면은 1543평입니다. 1543평이고요. 지목은 답입니다. 총 세 필지 면적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땅 관리지역을 한번 볼게요. 자, 관리지역은 지금 한 필지입니다.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칼이 718번지입니다. 718번지는 관리지역입니다. 농막을 기준해가지고 위에 쪽에 한 다랑입니다. 요거는 도시민이 언제든지 돌아도 전용을 받으셔가지고 건물을 지으시면 됩니다. 건축허가 나는 자리입니다. 참고하시고 전기 인입 가능하고 지하수는 파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땅 관리지역 우리 땅 지목이 답이고요. 총면적이 2430입니다. 2430. 그 다음에 735평입니다. 평수를 계산하면
그 다음에 생산관리제입니다. 건폐율 20의 용적률 80% 나옵니다. 735평을 다 조정받으면 147평을 지을 수 있는데 그렇게 다 지어가면 하려고 그죠? 약 200평 정도 전용받아가지고 한 30평 정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30평 정도 지으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땅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땅 건폐율 용적률 한번 볼까? 건폐율이 지금 보면은 20%고 용적률은 지금 안 나옵니다. 용적률이 80%인가 그렇습니다.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땅 행위제한 한번 볼까요? 행위제한. 자, 행위제한. 자, 행위제한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땅 단독주택 가능합니다. 단독주택 가능합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단독주택 가능하니까 여기에 건물을 지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거는 성주군청 허가과라든지 군청 앞에 토목설계, 건축설계 소장님들한테 컨설팅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현장방송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고령관 4차선을 벗어나서 녹록길을 타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웬만한 대형차는 다 진입이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큰 차 다 들어옵니다. 자, 이곳이 이제 하단부입니다. 우리 땅. 농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농막 밑에는 세 다랑이로 이루어져 있고요. 농막 위에는 한 다랑이로 이루어져 있고, 농막 위에 한 다랑이는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도심이 돌아와 집을 지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농막을 기준으로 해서 세 다랑이는 농업 지능 구역입니다. 세 다랑이는 농업 지능 구역이다. 여기다가 농사를 지어야 되겠고, 지금 보면은 우리 땅이 총 세 다랑인데요. 밑에는 총 세 다랑이, 위에 한 다랑인데, 요 농막 기준 해가지고 총 세 다랑인데, 지금 보면은 이제 나락을 비고 나서 지금 물이 고여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어차피 또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대로 방치를 해놓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뒤쪽으로 물 꼬랑을 따서 배수로를 깔아서 요거는 물 배수 관로 시설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다랑이 폭이 하나 둘 셋 세 다랑이 폭이 약 53m 정도 되고요. 이곳에서부터 해서 저 끝까지 길이가 약 93m 정도 됩니다.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좌향은 지금 서북 방향입니다. 우리 땅은 지금 앞에 뷰가 괜찮은 곳이 서북 방향입니다. 자, 한 다랑이, 두 다랑이, 물꼬랑은 타면 됩니다. 공사를 하면 되니까 그 점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농막을 기준해 가지고 밑에 세 다랑이, 농막을 기준해서 위에 한 다랑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세 다랑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좌향은 서북 방향입니다. 전기는 지금 전신주가 있으니까 바로 인입하면 됩니다. 약 6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농사용 전기. 그리고 지하수는 파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농사를 지으시려면은 지하수는 파야 되겠죠, 그죠? 자, 요 새 다랑이에 뭐 참외 농사를 짓든 샤인머스켓 포도를 심든 그렇게 심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접근성 좋고. 자, 그 다음에 농막 위에 한 다랑이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고온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콤바인이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고온은 아니다. 물 배수로 공사하시면 됩니다. 이거 농막 잘 해놨다. 두릅도 심어놓고. 자, 옆에는 물이 쫄쫄쫄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물소리 들리시죠? 자, 이 땅이 또 우리 땅인데요. 이곳은 이제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이곳에 건물을 지으시면 됩니다. 도시민이 언제든지 들어와도 전용을 받으셔가지고 건물을 지으시면 됩니다. 이 땅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배수로 공사를 안 해서 그렇지 고논은 아닙니다. 콤바인이 빠진다 안 빠진다를 보면 고논이다 아니다 파악이 되거든요.
고노는 우리 경상도 말로 진 땅이란 말입니다. 물 첨벙첨벙한 땅이다. 트랙터도 빠져요. 근데 이곳은 보니까 콤바인도 안 빠졌기 때문에 고노는 아닙니다. 벼슬 공사만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벼슬 공사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보이시죠? 이쪽으로 배수로 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경작지로 활용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고 물 배수로 공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이제 생산 관리 지역이라서 도시민이 언제든지 돌아도 이 자꾸 말이 꼬이노.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건물을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제 건물 짓는 터는 조금 도와야 되겠죠. 도와가지고 성토 작업을 해서 좀 덩그러니 기초공사를 높게 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이곳에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저 밑에 새 다랑이에다가 농사 짓고 그러면은 이제 통작 거리가 가깝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스타트 방송에서 저수지 뚝방에서 제가 스타트 방송을 했는데요. 뚝방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잉어하고 붕어가 많았어요. 지금도 있겠지, 줄레기. 이곳에서 그 성주 읍내까지는 10분만 하면 갑니다. 4차선 바로 올려가지고 가면 되니까 10분만 하면 갑니다. 그리고 성서 계례 기준 약 40분 정도 소요되겠네요. 자, 우리 땅 뒤쪽으로 이렇게 작은 소류주가 있다 하는 거. 이 물을 이용해서 나라 농사를 지었는 것 같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저 앞에 제가 포인트네. 나는 예전에 저주편에서 낚시했는데. 자, 정리합시다. 자, 우리 땅은 지금 농막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세 다랑이, 뒤에 한 다랑이, 또 뒤에 한 다랑이는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민이 언제든지 들어오셔도 들어오셔서 집을 지어도 무방합니다.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 앞에 세 다랑이에 농사 짓고 뒤에 한 다랑이에 건물 짓고 그렇게 기농기촌 토지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대감의 옥하리에 있는 기농기촌 주택부지 소개를 다 했습니다. 자, 또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땅을 찾아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